레이저를 먼저 쓸 때 확인해야 될 상황을 알려드릴게요. 간단하게 1번. 자, 레이저 전원 꽂고, 자, 얘가 눌려져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눌려져 있으면 안 되니까 얘를 돌려서 위로 올려놓게 하고 키를 돌립니다.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거, 물이 얼마큼 있냐, 물이 도는지 안 도는지. 이렇게 물줄기가 없다 그러면 사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 물 넣는 공간이고, 물의 양은 저기 보시면 지금 하얀색 호수에 찰랑찰랑 거릴 때까지가 최대치예요. 자, 아무 버튼이나 눌러. 이거는 누르는 거 아니고 밑에만 누르는 겁니다. 아무거나 눌러. 누르면 됐죠. 자, 물의 온도 25도, 30도 이하만 사용해야 되니까. 만약에 물이 28도나 29도다 그러면 물을 바꿔주면 돼요. 자, 이 레이저는 출력이 얘는 8부터 나오거든요. 그럼 8이고, 레이저마다 다릅니다. 한 다음에 요거 준비, 여기 설정이죠. 준비를 누르는 순간 작동으로 바뀌지. 여기서 이걸 누르면 오케이 갔다. 이때 레이저를 누르면 나갑니다. 다시 준비를 눌러야 설정이 작동으로 바뀌고, 작동을 눌러야 OK가 떠서 레이저가 나가요. 다 쏜 다음엔 다시 취소해놓고. 요게 일단 기본적인 레이저에 대한 설명입니다.